먹어봐요. 자, 아 이거 뭔데요? 아하!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컨셉은? 아 이거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컨셉은 역시 한번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힙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또 저희의 또 이런 남자 같은 끼 발산이나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을 간다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은? 저는 그 몰디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모히또 한잔 하려고. 모히또 가서 몰디브 막당. 감사합니다. 왜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지? 최근에 빠져있는 드라마는 저 힘센 여자 도봉순 요즘 보고 있거든요. 아인소프트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재밌어요 되게. 1화부터 되게 쇼킹했던 게 그 박보영 선배님께서 그 건장한 남성들을 이렇게 때려서 날아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끝나기는 하는데 아쉽지만은 네 요즘에 최근에 빠져있는 드라마는 힘센 여자 도봉순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찮아. 이걸로... 아, 뭐 하루 동안 몸이 바뀐다면 이 멤버와 바꾸고 싶다. 저는 세빈이요. 왜냐면은 일단 세빈이의 그 젊은 장기들을 한번 제가 한번 다시 맛보고 싶네요. 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음원 사이트 음방에서 1위 하고 음원도 1위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아직 저희 스누퍼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이런 그룹이다 이런 6명이 있는 남자 그룹이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엄마 이름만 불러줘. 제 736회 로또 번호 첫 번째입니다. 걸그룹의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곡을 부르고 싶은지. 낙낙 내 마음이. 죄송합니다. 숙소 청소가 제일 땡기는 날은 역시 스케줄이 빨리 끝났을 때 한가할 때 엄청 땡겨요. 왜냐면은 제가 좀 더러우면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항상 자기 전에 주변을 이렇게 막 치우는데 제일 땡기는 날은 역시 스케줄이 빨리 끝났을 때. 아니 다르네. 집으로 돌아간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집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서 할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그 멤버들이랑 바베큐 파티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는 거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는? 저는 회 먹고 싶어요. 회 진짜 연어회랑 그리고 참치가 되게 맛있거든요. 네 먹고 싶어요. 사주세요. 사주실 거죠? 죄송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사 먹겠습니다. 자 세 개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사랑한다 스윙. 지금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제일 하고 싶은 운동은
제가 혼자서 스트레칭을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되게 자세 같은 것도 그렇고 모르는 방식이 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기회만 된다면은 전 필라테스 같은 거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네. 아, 국내 여행을 간다면 제일 가고 싶은 것은 저희 이번에 그 저희 작은 삼촌이 평창에 게스트 하우스를 하나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멤버들이랑 평창 가서 한번 놀려고요. 거기 바베큐 세트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큰아빠네는요? 어디였죠? 태안이요. 펜션 하고 계세요. 여름에 가면 되고 우린 겨울에 가면 돼요. 어?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 전영씨, 제가 포천에 사는데 포천의 지분을 좀 얻고 싶어요. 뭔가 포천을 대표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포천의 땅을 산다! 오!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근데 저희 친누나도 보고 싶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스윙분들이 제일 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것도 사실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빠른 시일 내에 뮤직비디오 촬영 나온 거거든요. 지금 제일 마시고 싶은 음료수는 음료수 저 오렌지 주스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탄산음료를 안 먹은지 한 1개월 가량이 지났는데 네 오렌지 주스 제일 먹고 싶어요. 사주실 거죠? 이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세요. 자 마지막 숙소 청소가 제일 땡기는 날은? 저는 숙소 청소가 없죠? 아니요 바닥이 너무 더러울 때 왜냐면 제가 2층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때 제가 폴짝 내려오는데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닥이 더러울 때 가장 숙소 청소를 하고 싶습니다.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기계 같은 거, 뭐 컴퓨터나 전자제품 같은 거 되게 조립하거나 고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잘 하시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공부라는 큰 벽 때문에 그냥 꿈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건데 만약에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데뷔 후 제일 울고 싶었던 때는? 저 벌써 눈물이... 저 알 것 같아요. 벌써 눈물이 고이고 계시네. 데뷔하자마자 울고 싶었습니다. 장난이고 저 1주년 생일 때 케이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유치원복 입었을 때 가장 울고 싶었습니다. 행복감과 민망감 창피함이 공존하던 그런 상태여서 굉장히 울고 싶었습니다.